안녕하세요, 모둠체스입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23일, 이번 영상에서는 Investors Observer 사이트에 있는 카누 관련 기사를 번역을 해볼 건데요. 기사 제목은 카누 주가 예상,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니 싸다고 매수하지 마세요. 본문입니다. 카누 주식은 회사의 미래에 대한 우려로 저점을 맴돌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주가가 0.97달러였고 전저점 0.5에서 몇 포인트 오른 것이며 2020년 12월 최고점에서 97% 하락한 수치입니다. 2023년 한국 시간 5월 23일에 카누 주가는 2.94% 추가 하락해서 0.6504입니다. 카누는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을까? 전기 자동차 산업의 최근 역사는 수익성 있는 회사를 처음부터 만드는 것이 상당히 비싸고 자본 집약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기차를 제조하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아직 수익성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기 있는 트럭 제조업체인 리비아는 지난 3년 동안 12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 지지를 받는 루시드는 지난 몇 년간 40억 달러 이상 가치가 급락했습니다. 심지어 포드와 제너럴모터스와 같은 대형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그들의 전기차 사업에서 수십억 달러를 잃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결과는 포드가 판매하는 모든 전기차에 대해 6만 달러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회사는 또한 올해 전기차 부문에서 30달러 이상의 손실을 볼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부문의 소규모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이익을 내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왜 카누, 롯데모터스, 니콜라와 같은 대부분의 전기차 주식들이 무너졌는지를 설명합니다. 지난 몇 년간 손실이 증가한 작은 회사인 카누. 순 손실은 2018년 7,620만 달러에서 2022년 4억 8,700만 달러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현금 및 단기 투자금으로 670만 달러를 기록하며 분기를 마감한 점을 고려하면 현금이 지금 바닥나고 있습니다.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약 6,970만 달러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금은 회사가 자금을 사용하는 방식 때문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분기 R&D 비용은 4,710만 달러, SG&A 비용은 2,980만 달러였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비용을 절감하고 있지만 이러한 절감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자, 카누 주가 예상. 자, 이 기사에서는 볼린저 밴드를 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볼린저 밴드가 중심선이 하향하면서 지속적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카누 주가는 2022년 이후 강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5405달러로 중요 지지선을 약간 상회하고 있으며 이는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좁혀지는 동안 볼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25일 및 50일 이동 평균 값으로 이동해 있습니다. 따라서 숏스퀴즈가 없는 한 매도자들이 핵심 지지선을 0.5405달러로 잡고 있어 주가가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주가가 0.5달러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나스닥 상장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회사는 주식을 액면 병합, 주식 병합할 것이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사가 끝났고요. 주식 병합은 두개 이상의 주식을 합해서 주 금액의 단위를 병합 전보다 크게 하는 방법으로, 즉 자본금의 증가나 감소 없이 주식 액면을 높이고 유통 주식 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주식 분할과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왔던 숏 스퀴즈를 알아보면, 주식을 숏 매도를 했던 사람들이 주가가 상승에 따라 큰 손실을 막고 숏 포지션에서 벗어나기 위해 빠르게 해당 주식을 매수함에 따라 주가의 예상 이상의 빠른 상승을 촉발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일컫습니다. 자, 숏 스퀴즈라고 하면은 이렇게 급등하는 상황을 찾아볼 수 있네요. 그렇다면 여기 기사에서 핵심을 보면은 아직 수익성을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나 카누는 현재 프로토타입만 만들고 제대로 된 생산과 판매를 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CEO 토니 아퀼라는 현재 많은 전기차 신생 기업들이 성급하게 만들다가 불량 제품을 만들어서 리콜하는 사태, 그런 사태가 나왔기 때문에 팀을 재정비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겠다. 근데 이런 구상이 있고요. 또 다른 전기차 업체들을 보면은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고, 기존 레거시 업체들도 전기차 분야에서는 많은 손실을 보고 있다. 또 카누가 비용을 절감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절감도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연구개발 비용, R&D 비용과 SG&A, 즉 판매 및 일반 관리비 비용이 높기 때문에 절감해도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지지선 0.5405달러 하락하면은 그 다음에 0.5달러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액면 병합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 최근에 멀른 이 액면 병합을 해서 1달러 이상을 지켜내면서 살아남았다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일단은 카누는 지금 바이 더딥셀때 사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높아지면 뭐 판다. 뭐 그런 방법은 좀 맞지 않다. 왜냐면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알아보고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